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활력이팔 리부스트. 오늘 같은 날은 뭐 활력이 저절로 나는 그런 하루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어땠는지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예. 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크게 힘있게 가겠습니다. 네, 즐겁게. 네, 되게 깔끔해 보이세요. 네. 오늘 네, 모처럼 만에 시장이 좀 화끈하게 올랐습니다. 아유. 특히 아니 미국 시장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출발할 때 야, 정말 큰일 났구나. 이게 2800 깨고 내려가면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겠는데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제 사실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예. 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10% 이상 떨어지면 조정 국면, 20% 떨어지면 이제 하락 추세, 추세 전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드디어 조정 국면에 들어갔구나. 우리도 큰일 났다 이렇게 출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출발은 그나마 괜찮네라고 시작을 했는데 장 시작하고 몇 분 안 돼서 마이너스로 전환됐거든요. 야, 오늘 또 별별이 없겠구나. 에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올라가다가 쭉 밀리면서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오늘 또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시장은 굉장히 좀 뜨거워졌고요. 네. 이게 코스피가 20포인트 올라서 2862포인트 0.7% 올랐는데 코스닥이 무려 2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0포인트 올랐는데 코스닥이 24포인트 오르는 거는 정말 몇 배 더 많이 오른 거거든요. 야, 코스닥이 정말 뭐 코스피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올라가군요 끝까지. 예, 예 계속 예. 그냥 쭉 밀어 올렸습니다. 네. 무려 썼단 얘기겠죠. 예, 예. 무려 2.66%나 오르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성장주들 네. 이쪽이 많이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 쪽을 동시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LG화학,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살짝 조금 뭐 좋지 않은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5% 오르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시총격 차를 조금 더 벌리는 그래서 이제 1위에 좀 안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성장주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다.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성장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이 참 안 좋았어요. 네, 최근에. 네,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일단 오늘 정부에서도 메타버스를 키우기 위해서 2026년까지 5,560억을 투자를 해서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세계 5위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네. 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세계 수준 메타버스 플랫폼 도전, 메타버스 인재 양성,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 만들기 등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네. 전문가를 4만 명, 그다음에 전문기업을 220개 이제 유치를 하겠다,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어제 있었던 뉴스긴 한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 네, 그렇죠. 네, 82조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네. 어찌 됐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부터 이제 게임 산업에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게임 산업을 키우겠다.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캐릭터가 어떤 게임 안에 들어가서 그 게임 아니라는 게 가상 공간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모든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하겠다. 네.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메타버스에 집중을 해서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위메이드라든지 네. 컴투스도 이제 자체 코인을 해서 P2E
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산업을 키워나가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되면 애플이나 메타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명도 페이스북에서 그렇죠. 메타로 바꾸고 네.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이 컨텐츠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미디어 이런 쪽들도 다 급등을 했고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시장 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네. 네. 아, 2025년까지 네.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 수요가 1억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작년에 1,100만 대였거든요. 이 그 생산이. 네. 그런데 이게 10배 증가하면서 연평균 2025년까지 82%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큘러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연평균 82%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하드웨어 네. 다 강한 상승세를 오늘 좀 보였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쪽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게임 업종 특히 넷마블도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강에 안 가셔서 한강 왜 갑니까? 수온이 추워서 못 가요. 많이 추워요. 예. 날 네. 따뜻할 때 가세요. 아이 그래요.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카이가 또 최근에 네. 계속 좋네요. 제가 뭐 사실 이렇게 오면서 어닝 시즌이라서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 뭐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한 종목씩 뭐 가지고 오는데요. 네. 오늘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이쪽이 당산이 최근에 주가 조정받을 때 전혀 조정 없이 강세를 보였는데 네. 오늘은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한국 항공우주 인플레이션이 두렵지 않은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플레이션인데 얘들은 인플레이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괜찮아 그러면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정부가 방산업체한테 돈을 줄 때는 원가에 그냥 적정마진을 더해서 줍니다. 잘한다고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경기가 안 좋다고 뭐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깎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만드는 가격이 올라갈 거고 거기에 적정 마진 붙이면 어차피 매출, 영업이익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골자고 작년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신한금융 여기 이제 수주만 잘하면 뭐 큰 문제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수주만 네. 따면 그냥 거기서 네. 만드는 데 얼마 더 붙여주는 거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을요. 올해 이제 작년 대비해서 63%, 2023년도에는 138% 성장할 것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1,966억, 내년에는 4,692억.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것이다. 올해는 TA50, 이게 이제 고등훈련기고요. 그다음에 KF21, 네. 여기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기체 부품 매출액이 19%나 성장을 할 거고 내년도에는 미국의 ATT 사업 이것도 굉장히 큰 훈련기를 발주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부터 이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이제 딜레이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진짜 시행을 할 거다. 여기다가 KF21 양산 사업까지 발주를 받으면 수주 어차피 여기도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이렇게 실적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닝 시즌에 사실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관심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맘스터치 아침에도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상폐를 이제 자진 상폐한다고 네네네 예, 상장 폐지에서 그 공개 매수 가격을 6,200원으로 결정을 했죠. 네. 그럼 이제 이 주식은 6,200원에 그냥 딱 그 가격이 형성되겠네요. 그렇죠. 오늘도 그 근처에 가서 이제 뭐 급등을 해서 네. 뭐 계속 그 가격에 있었는데 지금 맘스터치가 자사주 제외하고는 15.8% 시중에 이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6,200원에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매수하는데 네. 상장 규정상 대주주가 95%
만 모으면 상장 폐지 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뭐 이제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한 분들한테까지 상장 폐지 후 6개월 동안 6,200원에 사주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 보면 네. 최근에 이게 맘스터치가 우리나라 5위라고 합니다. 5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1등 업체가 버거킹이라고 해요. 버거킹? 전 맥도날드인 줄 알았는데 버거킹이 최근에 보시면 주변에 많이 생겼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버거킹이 일반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버거킹 같은 경우는 그 매장을 낼 때 주주들을 모아요. 그래서 아마 주주들한테 배당 주는 형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리츠처럼 네.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 동네에 두 군데나 생겼어요. 갑자기 버거킹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커피 사러 갈 때 원래는 스벅을 많이 갔는데 네. 가까우니까 이제 버거킹으로 바꿔야 되는 진짜 많이 생겼어요. 요즘 보면 사실 버거킹 맛있지 않습니까? 배불러요. 근데 너무 양이 그래요. 많아요. 네. 맛있긴 한데 그거는 좀 네. 저건 안 어울리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냥 너스레 한번 떨어봤어요. 네. 사실 얼마 안 돼요. 네. 패티 3개 넣고 많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 예, 예, 뭐. 그래서 그 버거킹이 그 뭐죠? 와퍼? 네. 와퍼? 와퍼 하나 세트로 다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미니 와퍼 주니어. 주니어. 네. 주니어는 먹는데 이분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그 185회 아니, 와퍼를 하나 못 드신다고요? 저는 그쪽은 좀 약해요. 원래 이제 뭐 라면도 잘 먹고 다른 메뉴 같은 건 잘 먹는데 네. 버거랑 피자 이쪽은 좀 약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버거는 버거킹을 가장 좋아하는데 버거킹. 원래 매장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아까 엄청 많아졌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1위 업체가 됐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맘스터치가 지금 국내에서 5위라고 합니다. 맘스터치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버거킹이 지금 사모펀드가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사모펀드가 버거킹 한국 버거킹이랑 일본 버거킹이랑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버거킹의 작년 매출이 6,800억. 에비타가 80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치가 한 1조 정도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맘스터치의 지금 3분기까지의 에비타를 보니까 308억입니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조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맘스터치가 공개 매수한 가격 6,200원을 하면 네. 한 6,2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시총 현재 시총이 6,200억 원 좀 넘습니다. 그럼 조금 비싼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비싼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사모펀드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공개 매수해가지고 내가 버거킹처럼 이렇게 통으로 매각하면 지금 시장 가치보다는 훨씬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 뭐 자신감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외식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네. 이렇게 배달이나 이런 거 하는 테이크아웃 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네. 2019년도에 이 한국 F&B 홀딩스라는 사모펀드가 맘스터치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한 2천억 원 정도 가격에 인수를 했는데 3년 만에 4년 만에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좀 보였다. 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토엔이라는 저 회사가 있습니까?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요. 네. 상장한 날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따상이에요? 따상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공모가가 5,300원이었는데 네. 시작가는 시초가는 8,8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115% 올랐으니까 115% 상승했으니까 네네네. 그래도 꽤 많이 수익이 난 거죠. 네. 네, 이 회사는요 2008년도에 현대차 사내벤처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 전에 미리 장착되는 제품을 파는 비포마켓, 그다음에 신차 구매 후 차량 유지에 필요한 제품을 파는 애프터마켓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은 이 회사 공모주 청약이 2,395:1이었다라고 해요. 와. 우리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에만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대박이 나는 것도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에코캡이었는지 하여튼 자동차 부품 회사 하나가 상장해서 계속 막 급등한 막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 너무 LG 에너지 솔루션에만 막 돈을 그러는 것보다 이런 중소형 업체들이 사실 대박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알짜는 네. 또 이런 데서 터지기도 하는군요. 이런 데서 터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재영 사장님이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또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업종이라든지 어떤 거 좀 있었습니까? 네. 오늘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중국 기준금리? 네. 네.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이것도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겠군요. 그럼요. 아. 네. 이제 17일 날 중국이 MLF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예상치보다 더 완화적이었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그 LPR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건데 대출 우대금리. 네, 대출 예. 우대금리. VIP들한테 대출할 때 우대금리를 준다고 평균해서 내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네. 인민은행에서 은행한테 대출해 주는 금리가 있어요. 이게 MLF 금리인데 요거를 인민은행이 낮췄습니다. 17일 날.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원가가 낮아진 거죠. 조달 금리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걸 낮추면 은행도 LPR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17일 날 MLF 금리를 10bp 인하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LPR도 낮출 것이다라는 그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5bp 낮췄고 그런데 네. 이번에는 10bp 낮추면서 5년 만기 LPR도 5bp 낮췄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MLF가 도매 또 LPR이 소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보시면 맞나요? 되죠. 네. 네. 인민은행이 이렇게 낮추면 은행들은 따라서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12월 달에는 5년 만기물은 안 낮췄거든요. 네. 왜냐하면 5년 만기물은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이번에는 5년 만기 금리도 5bp나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완화적인 것이 아니냐. 아, 그리고 리 커창 총리가 상반기에 공공 인프라 투자를 집중화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홍콩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테크 기업들이 뭐 5%, 6% 이렇게 급등하면서 사실 오늘 우리나라 성장주들도 좋았거든요. 중국의 이런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가 상승하는데 오늘 중국의 기준금리나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가 조금 더 영향을 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박효영 차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사실 이 중국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서는 뭘로 봤냐면 네.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트는 걸로 봤어요. 지금 5년물을 내렸다라는 거 5년물은 모기지금리거든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내렸어? 이거는 그동안 부동산 억제된 정책에서 정책을 바꾼 거야? 그럼 기존에 있던 규제도 바꿀 수 있겠네라고 하니까 텐센트라든가 이렇게 올라와서 시장이 되게 좋았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앞서도 이 메타버스도 되게 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결국 우리 박재영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메타버스 핵심은 게임이 아니냐가 지금 시장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좋은 네.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도 게임이 결국은 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리자드를 인수한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 메타버스로 갈 때 게임이 메인 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하고 연결시키시면 그래도 조금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뭐 네. 너무 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 퇴근을 시장이 좋으니까 서로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머리도 네. 멋있게 하셨어요 오늘. 네. 아, 오늘 굉장히 잘생겨 보이십니다. 예, 예, 예. 네. 네. 자 우리 박재영 사장님 시원하게 홍보도 한번 30초 하십시오. 그럴까요? 30초나요? 네. 30초 하십시오.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눈물이 납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아, 2년째 그렇게 안 내고 있으면 뭔가 좀. 10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안 이러면 몇 시예요 그건? 8시 50분부터 네. 9시 50분까지 하니까요. 이거 네. 오전 거 끝나고 오셔도 되고요. 네. 3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요. 네. 뭐 3시에 할 일 없으신 분들 마감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네. 할 일 없으신 분들 일단 3%랑 시간대 조금 피하긴 하셨군요. 약간 그렇게 일부러, 네. 일부러 니치 마켓으로 네, 같이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투자증권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